저도 오래간만에 창작 음악을 지휘하는 그런 셈이라서 더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음악을 하는 게 설레고 흥분되고 그다음에 긴장되고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콘서트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는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기존의 경기 도립 국악단은 국악 관련 악단의 역사를 26년, 7년 동안 이어오고 있던 악단이에요. 그러니까 창작 음악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정상급에 있는 그런 악단이고 그런 역할을 창작 음악을 잉태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죠. 작곡가들한테 위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면서부터는 자기 자신의 음악, 자신이 생각한 어떤 창의적인 음악에 대해서 열려져 있고 그런 것을 시나위적인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건데 그두 가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가 된것 같아요. 단원분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좀 생경하게 생각했다가 기존의 관습에서 새로운 것을 요구되는 어떤 이런 것에서 좀 고민들도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그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요번 음악은 그 소리에 대한 어떤 자유도라 그럴까? 작곡가가 기호로 지정해놓은 작곡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지만 그 소리를 선택해서 연주하는 순간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상의 공간을 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휘자의 역할은 사실은 이것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작곡가가 신이라면 지휘자는 신의 음성을 듣는 사제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어요. 전체를 들여다보잖아요. 총포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주의 어떤 질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지정해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악보를 잘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음악 이라는 것을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농담처럼 어디가 좀더 드러나야 되고 어디가 좀더 들어가야 되는지 작곡가가 그것을 의도한 것과 실제 소리 나는 이 현장의 사운드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야 돼서 그야말로 소리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우스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 그 그리스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지만 신들 중에 제왕인 제우스인데 이 여러 악기들이 각각의 신들이라면 지휘자는 그 전체적으로 그 신들의 제왕으로서 모든 소리를 갖다가 융합해내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보면 재밌네요. 먼저 가장 특이한 점은 무엇보다도 다섯 곡 전체가 다 협주곡이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공모 들어왔던 작품들도 협주곡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중에서도 대금 협주곡이 특히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금 협주곡을 이제 구별해내기가 되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분들도 힘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사운드에 대한 이 작곡가의 세계가 새로운 사운드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존의 창작 음악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이 음악을 새롭다고 할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아니면 전형성을 띠고 있는가? 이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면 선택된 곡들은 그래도 좀 새로운 것들을 추구했고 우리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새로운 음향에 대한 그런 것들이 탐구되어 있는 곡들이 선택이 됐고요. 그두 가지 대금 협주곡이 울돌목이라는 그 손성국 작곡가의 작품이고 하나가 만파식적이라는 박준상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박준상 선생님은 진짜 노익장이신데요. 엄청난 창작 의욕으로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곡을 쓰셔서 아마 그런 지점들, 불굴의 예술혼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지점에서 아마 선택된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해금 협주곡과 별똥별, 그리고 이음. 이 곡은 이제 별똥별은 이중 가야금 협주곡이라는 곡이고 이번에 초연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재준 작곡가가 이제 혜성과 같이 좀 주목받는 작곡가예요. 울돌목의 손성국 작곡가와 함께. 그리고 아마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이 아창제에서 뽑힌 두 명의 작곡가인 것 같고요. 이음을 쓴 송정 작곡가는 그 이음이 뽑혔던 이유 중에서 중요한 지점은 그 플라잉 팬이라는 그 우리 악기는 아니지만 20세기 후반에 생겨난 악기거든요, 그게. 스위스로부터 만들어진 이렇게
쇠를 두드려가지고 만들어낸 악기인데, 그러한 어떤 새로운 악기의 탄생이 있었고, 그 악기를 한번 이렇게 우리의 국악 오케스트라고 해본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음향이 기대된다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박영란 작곡가는 아마 베테랑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아창제에서도 여러 번 공연을 했었던, 뽑혔던 그 이력이 있는 작곡가고요. 이번에 터널의 끝을 향하여라는 해금 협주곡을, 이것도 이제 재연곡인데요. 이 곡은 여성성이라는 것이 아니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 저도 남성이지만 그러한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터널이라는 것은 어둡고, 터널을 통과할 때는 밖으로 나갈 기대를 계속 갖고 있지만 터널을 길수록 우울감이 커지는데, 끝을 향하여니까 아마 이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어렵지만 함께 나가자라는 것을 모성이라는 측면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를 테마로 해서 써낸 곡이라서, 풍부한 어떤 여성이 품고 있는 희망의 어떤 노래,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라서, 성격들이 굉장히, 다섯 곡 모두 협주곡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섯 곡 모두 성격들이 다르다는 특성이 있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무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저는 이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저런 게 가능하구나, 저런 것을 상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은 꿈이거나 예술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새로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우글우글거리는 여러 가능성들이 있는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안에서 뭔가 의미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않았던, 우리 대중적이지 않은, 대중적이라는 말은 되게 한편으로는 위험한 말이죠. 이미 뻔한 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지만 이건 뭐지? 이것을, 새로운 음악을 듣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듣는다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소리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것들이 내 안에서 툭툭 진동으로 치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저는 새로운 음악을 듣는 굉장히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러다 그런 것들의 재미가 들리면은 새로운 음악을 듣는 재미가 정말 굉장하죠. 이런 것들이 아창제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도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술가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곡을 쓰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이번 아창제 2월 3일 날 예술연단 콘서트 홀에서 벌어집니다. 예술가들의 멈추지 않는, 음악가들의 이 불굴의 예술 정신을 격려해 주시고 함께 새로운 소리를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있었던 미래극장이나 신신화의 공연처럼 연주자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작곡가의 작품을 해석하고 실현해내는 과정 또한 굉장히 어렵지만 설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매개로 작곡가와 연주자가 만난 것처럼 오케스트라가 또 다른 매개체가 되어서 작곡가와 관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대를 갖고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합주를 하는 건 늘 설레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이 연주자로서 준비가 잘 돼 있는지 항상 돌아보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합주도 굉장히 즐거웠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첫 합주였지만 그동안 이제 단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습 과정을 거치고 파트 연습도 거쳐오면서 오늘 연습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준상 선생님의 만파식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곡 후반부가 워낙 템포가 빠르기도 하지만 그 각 악기군의 선율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예민하게 맞추는데 가장 시간과 공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똥별이라는 곡이 조금 제가 듣기에는 선율이 아름답고 그리고 가야금 두 분의 협연이 굉장히 멋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쟁 연주자신데 또 가야금. 네, 아쟁이 낼 수 없는 소리를 가야금이 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창제가 매년 이렇게 무사히 잘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저희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만큼 큰 기대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